안녕하십니까? 동물독서 심영주 박사입니다. 오늘은 좀 의미가 있는 책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저는 이 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침팬지 폴리틱스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자는 프란스 드발이라고 하는 저명한 영장류 학자입니다. 194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시고 특히 침팬지 폴리틱스라고 하는 이 대중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영장류, 특히 침팬지에 대한 연구서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큰 지명도를 얻게 되신 분입니다. 두 분이 옮기셨습니다. 황상희 교수하고 장대희 교수고 두 분 다 의학 및 각각 동물행동학 부분에서 깊은 연구를 하신 국내 저명 학자십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로 번역이 아주 매끄럽고 프란스 드발 박사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정수를 제대로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 번역가가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책은 이미 나온 지 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1982년에 초판이 나왔고 그 뒤로 무려 4번이나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요 판은 2007년 버전을 아마도 근간으로 해서 번역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책의 제일 앞쪽에 여러분 잘 아시는 토마스 홉스, 1600년대에 이야기한 권력에 대한 중요한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문구를 시작으로 이제 책이 전개되는데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일반적 경향 중에 하나가 죽음에 이르러서야 멈추는 그들의 끝없고 쉼없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다. 네. 모든 인간은 죽을 때가 돼서야 멈추는데 그 죽기 전까지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끊임없이 쉴 틈 없이 전개된다. 그런 얘기를 제시하면서 글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에 토마스 홉스의 이러한 인간의 권력에 대한 추구, 탐욕을 언급한 것은 이 책이 소구하고자 하는 말을 한마디로 줄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침팬지라고 하는 우리하고는 마치 사뭇 달라 보이는 동물에 대한 오랜 관찰을 근거로 인간의 권력에 대한 탐욕, 그리고 인간 사회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 저자는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한 6, 7개 정도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팬지와의 첫 만남. 여기서는 어떻게 자신이 침팬지를 처음 키우게 되었고, 뭐 키우다기보다 침팬지를 관찰하게 된 거죠. 그리고 각각의 주요한 등장인물, 즉 등장 침팬지가 나옵니다. 약 20여 마리의 성체 또는 준성체, 그리고 어린 새끼 침팬지들의 삶을 장기간 수년에 걸쳐서 관찰한 기록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요한 침팬지 몇 마리에 대해서 각각의 개성이 다르다 또는 그들의 특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권력교체라고 하는 장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세 마리의 수컷 침팬지와 한 마리의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암컷 침팬지 간의 권력구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권력이 교체되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불안정한 어떤 움직임들, 네. 집단 내에서의 작은 다툼들, 올해 대해서 얘기하고, 그 뒤로 넘어가면 이제 성적 측면, 그 다음에 인간의 정치에 있어서 침팬지 집단을 장기간 관찰한 저자의 연구 성과가 미치는 어떤 함의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책은 침팬지 소집단, 약 20여 마리로 이루어진 침팬지 소집단이 네덜란드의 한 동물원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살아가는 과정을 관찰한 프란스 드발이라고 하는 영장류 전문학자의 기록과 분석물입니다. 프란스 드발의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침팬지라고 하는 동물을 포함한 거의 모든 동물이 인간의 우수한 지적 능력에 비해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프란스 드발의 이 저자 또는 그 전후에 있었던 수많은 동물 전문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인간과 동물 또는 인간과 비인간 영장류 사이에 과연 어떠한 근원적 차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측면에서
인간이 결코 동물 또는 비인간 영장류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밝혀낸다는 측면에서 과학사적으로나 인류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요한 장들을 들어가면서 몇 가지 중요한 대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제 사견을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치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치. 정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뭐 정치학을 전공하진 않았고 정치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없고 심지어는 여러분 아마 대부분이 그러겠지만 정치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 자체가 침팬치라고 하는 전혀 생뚱맞은 동물의 정치에 대해서 언급받은 것이다 보니 제일 앞쪽에 과연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 빠뜨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저명한 정치학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해럴드 라스웰이라고 하는 정치학자는 정치란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획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회적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과정에서 저자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사촌인 침팬치는 그러한 사회적 과정 속에서 다양한 허세, 연합, 고립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그 동물들의 개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 등장하는 중요한 이제 뭐 인물은 아니지만 침팬치가 있습니다. 마마, 엄마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체구가 거의 웬만한 수컷과 맞먹을 정도로 크고 수컷만큼이나 강력한 카리스마와 체력을 지닌 마마라고 하는 암컷 침팬지가 나옵니다. 원래 프란츠 드발 박사가 연구한 위클레흐트 동물원에는 마마를 중심으로 한 침팬지 개체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체군 내로 새로운 수컷 3마리가 다른 동물원에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컷 3마리가 마마가 현재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침팬지 집단의 강력한 위해 또는 도전자로 작용하게 되죠. 어떤 위해 또는 위협 요소로 역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초기 단계의 연구자들은 마마하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수컷 성체 침팬지 3마리 간의 과도한 다툼을 우려해서 이 마마라고 하는 침팬지를 상당 기간 동안 다른 곳에 격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제 나중에 밝혀진 얘기지만 마마라고 하는 침팬지가 너무 폭력적이라서 웬만한 수컷들의 경우에는 적절한 수준의 폭력만을 가하거나 위협하는 수준에서 끝나는데 마마는 너무나도 폭력적이어서 그 상태를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렇게 된다면 너무 많은 침팬지들이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마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페미니스트 집단들이 강력한 저항을 했다. 그다음에 강력한 비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근거는 이런 비판의 근거는 마마가 암컷이라서 암컷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못마땅하여서 그 암컷인 마마를 별도로 격리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가했는데 뭐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최근에 페미니스트 움직임 또는 그 당시 이제 이 책이 처음 쓰여진 연구됐던 60대, 70대, 80년대의 서구의 페미니스트 운동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선 조금 실수를 금치 못한 저희가 이제 동물학자들이 동물의 세계를 연구할 때 암컷과 수컷 사이에 어떤 차별을 두지 않거든요. 근데 인간의 잣대로 동물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는 흥미롭고도 그 다음에 안타까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후에 결국 마마는 이제 새롭게 들어온 세 마리의 수컷 침팬지들의 연합전선에 밀려서 권력을 내려놓게 되고 권력의 뒤안길로 물러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마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실권들을 다 내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마마는 지속적으로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침팬지 집단 내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권력을 유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여러분들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 연구자들이 암컷이 권력을 잡는 것이 싫어서 마마를 격리했다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뒤로도 이제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 하면 이제 세 마리의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온 수컷 침팬치의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쭉 나옵니다. 거의 책의 한 3분의 2 정도에 걸쳐 나오는데 그들은 각각 이에룬, 라웃 그리고 이제 라윗이죠. 이에룬, 라윗, 그리고 니키라고 하는 세 마리의 젊고 힘센 수컷 침팬지들입니다. 초기 단계에는 이에룬이 아주 강력한 정치적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에룬은
라윗과 니키의 도움을 받아서 전체 침팬지 개체군을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권력이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룬을 도와서 이에룬을 왕좌에 옹립시켰던 라윗과 니키 사이에서 새로운 움직임들이 감지되는 거죠. 특히 이제 라윗이 중요한데, 라윗은 제2인자의 위치였고 제3인자였던 니키의 도움을 받아서 이에룬의 권력을 찬탈하는 장면들이 한 40-50페이지에 걸쳐서 펼쳐집니다. 책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들을, 즉 이에룬과 라윗입니다. 똑같은 나이에 비슷한 경력을 갖고 있던 이에룬과 라윗을 동지라고 불렀습니다. 다행히 이에룬 같은 경우에는 물론 힘도 셌지만 대단한 수완가였고, 이에룬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암컷들을 내 지지와 지원을 등에 업고 권력을 유지합니다.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라윗으로부터 권력에 대한 도전을 받았지만 암컷들의 옹위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니키의 지원을 받아서 라윗이 이에룬이라고 하는 침팬지를 쫓아낸 이후에 보인 라윗의 행동입니다. 라윗은 초기에는 이에룬을 몰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성적 능력,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방향으로 폭력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에룬을 몰아낸 다음에는 완전히 태도를 바꾸어서 암컷들을 중시하고 암컷들 중에서 특히 약한 암컷들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우군을 만들어 냅니다. 저희가 사람들 사회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뭐 이를테면 이합집산, 야합, 어쨌든 정치적인 프로파간다, 그런 것들이 침팬지의 세계에도 그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런 권력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기존의 사육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면, 침팬지라고 하는 동물은 워낙 포악하고 잔혹하고 동시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싸움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일방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프란츠 드발 박사가 연구한, 장시간에 걸쳐서 관찰한 위흐레스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 집단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대방을 과도하게 핍박하는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일단 뺨을 때린다든지, 또는 그 앞에서 다리를 구르고 또는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 털을 세워서 자신의 덩치가 크게 보이도록 하는 방식의 이른바 허세떨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상대방을, 이제 침팬지의 경우는 이빨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송곳니가, 수컷 침팬지는 아주 길고 강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데 그 송곳니를 써서까지 상대방을 위협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는 행동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단 뭐 차로 치워버린다든지, 뭐 칼로 상대방을 토막낸다든지, 뭐 둔기로 상대방을 때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현대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데,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거의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침팬지의 경우는 오히려 힘이 센 수컷이면 수컷일수록 자신의 힘의 무서움을 알고 그것을 적절한 범위까지만 쓴다. 심지어 집단의 최고 우두머리 자리를 다투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는 입히지 않는 지혜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권력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권력을 놓고 싸우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냐면, 이빨을 드러내고 송곳니를 드러내고 위협을 가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 강한 존재가 아니고 실제로는 스스로가 불안하여서, 스스로가 충분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인다 라고 하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모든 권력이 마마에서 시작되어서 이에룬을 거쳐서 라윗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니키라고 하는 아직 미성숙한 수컷 침팬지에게 넘어가는 전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침팬지들은 예를 들어서 니키, 또는 뭐 니키의 경우 좀 문제가 있는 이제 복잡한 어떤 그 아직 미성숙한 수컷이라서 얘기할 것이 많지만, 라윗이 이에룬을 쫓아낸 이후에 벌어지는 흥미로운 얘기들을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 생각으로 누군가의 권좌에 있었고 그 권좌 밑에 있던 제2인자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제1인자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나 황제가 된 다음에는 인간의 경우 어떻습니까? 자신이 몰아낸 상대방을 죽여버리죠. 심지어 그 가족 전체를 몰살시키는 경우도 역사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여기서는 흥미롭게도 라윗이 이에룬을 밀어낸 다음에
또는 심지어 이해룬이 마마를 밀어낸 다음에도 자신에게 권력을 찬탈당한 전임자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화해의 제스처는 권력 찬탈 과정 전 과정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도 자신에게 밀려난 그 존재를 여전히 우대하는 정책을 보입니다. 저희로서는 어떻게 보면 언뜻 이해가 어렵습니다. 아니, 밀어냈으면 죽여버리든지 아예 쫓아내서 다시는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는 아주 복잡한 침판지 사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설사 자신이 전임자를 밀어냈다 할지라도 그것은 현재 기준으로 내가 내 힘으로 상대방을 밀어낸 것이지 그 집단 전체로부터 완벽한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전히 전임자를 따르거나 또는 전임자에게 동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침판지들이 있는데 전임자를 과도하게 홀대하면 이른바 민심의 이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는 자신이 2인자에서 1인자를 밀어냈지만 자신 역시 언젠가는 자신의 현재 2인자 또는 과거 3인자로부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권력을 찬탈한 새로운 1인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밀려난 침팬지에게 연합전선 구축을 요청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실제로 초기 단계에 마마가 있었고 이에룬, 그 다음에 라윗, 니키가 있었을 때 니키가 마지막에 결국은 모든 개체를 밀어내고 최상위에 새로운 황제로 군림하게 됩니다. 근데 니키는 미성숙하고 성격이 들쭉날쭉이었어요. 다른 암컷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왕좌에서 밀려났던 라윗은 자신의 전 동료이자 자신이 밀어냈던 이에룬과 연합전선을 펼쳐서 니키를 다시 건조해서 축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거에 자신들이 거느렸던 하렘이라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신들에게 연대하였던 암컷들의 세력으로부터 큰 지원을 받습니다. 니키는 미성숙한 그야말로 풋내기이고 힘만 넘쳐흘렀기 때문에 넘치는 힘으로 라윗을 밀어내기는 했지만 라윗이나 이에룬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자신의 지지 세력을 만들 수 있는 머리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암컷들에게 지속적으로 위해를 가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심지어 새끼 침팬지를 다치게 하는 큰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영원히 니키는 다른 암컷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이 찬탈했던 왕자를 다시금 토해내야 하는 불운의 사나이로 전락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국내 정치사 같은 얘기를 할 때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개새끼 소새끼 욕을 하다가도 뒤에 가면 또 형님 동생 하면서 소주잔 같이 먹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 국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침팬치들이 살고 있는 위흐레흐트 동물원에서 일어난 것 같아서 재미있고 동시에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과 관련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싸움 능력이 아무리 탁월한 젊은 수컷이라 해도 상당히 많은 구성원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면 결코 권력을 찬탈할 수 없다. 또 하나, 암놈과 그 새끼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1인자 순놈은 장차 라이벌과의 권력 투쟁에서 어떠한 지원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1인자 수컷의 보안관 역할은 호의라기보다는 의무에 가깝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영장류, 저는 영장류 전문학자는 아니고 사실은 영장류와 관련되는 전문적인 이런 형태의 동물행동학적 서적을 본 것은 이 책이 부끄럽게도 처음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저는 이를테면 소형 원숭이과 동물들, 원원류나 또는 일반 원숭이들을 사육하는 것과 관련한 서적들은 많이 봤고 전문 자료는 많이 봤지만 영장류들의 사회 구조나 그 안에 심지어 정치적인 어떤 대립 구도에 대한 서적은 이렇게 유명한 책이 있음에도 처음 봤는데 이 책을 보면서 과연 내가 그들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일종의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자, 얘기가 좀 두서없이 정신없이 막 이루어졌는데 한 300페이지에 달하는 침팬지 폴리틱스라고 하는 서적. 이미 출간된 지 근 40년이 되었지만 영장류 전문학자뿐만 아니라 웃기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서구권의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꼭 읽어야 하는
필수서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기 위해서 삼국지, 즉 삼국지연의를 보아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왜? 그 안에 수많은 합종 연행과 권력의 술수들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는 알아야 인간 삶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세상에 첫발을 내딜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저는 먼저 침팬지 폴리틱스를 읽음으로써 인간의 권력구도, 재화를 향한 인간의 욕구, 그것들이 빚어내는 수많은 드라마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사항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핵심적인 사항은 무엇?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그 힘은 영속적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나를 지원하는 친구 또는 세력이 없이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더불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배려를 해야 그 권력 그리고 그 사회 구조가 유지된다 라는 교훈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치고받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책을 함께 모여서 읽어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침팬지 폴리틱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